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우리 기독교 신앙, 그 중에서도 개신교 신앙의 핵심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이야기가 주제로 붙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이죠? 바울이죠.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개신교의 뿌리와도 같은 가장 핵심적인 복음, 그 핵심적인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준 성경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이 개신교를 처음 이 세상에 전한 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네 가지 표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복음은 네 가지 표현으로 소개됐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로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거죠. 너희들의 생명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오직 은혜로라는 말이죠. 솔라 그라치아라는 유명한 라틴어 말로 알려져 있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게 복음의 첫 번째요. 그런데 그 은혜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선물을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받을 거예요? 말 거예요? 받아야죠. 예, 신뢰하니까 선물이 그냥 다른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니까 우리가 믿고 받아야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는데 그냥 아무나 준 게 아니에요. 아무나 만든 게 아니라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무에게나 받아가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고요? 뭐 길거리에서 어디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솔로 베르보예요. 오직 말씀으로. 이 네 가지가 우리 개신교의 시작과 함께 우리에게 전해준 핵심적인 이 코어 밸류, 복음의 핵심 가치들이에요. 네 가지. 이것을 잘 전해준 사람이 성경 속의 그리스도인 바울입니다. 이 네 가지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복음은 무슨 뜻이죠? 굿 뉴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굿 뉴스는 우리가 에반겔리온 이라고 표현하죠.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에서 온 거죠.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원래 로마의 황제가
아, 아이를 낳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좋은 경사가 났을 때 이 사형수들을 사면시켜주는 전통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형 받아야 될 죄수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에요. 이 얘기는 아주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형벌을 받고 또 죽음에 처한 인생을 대신 빛을 갚아주시고 예수님이 탕감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그래서 굿뉴스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신다는 은혜죠. 그것을 그냥 대가 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등록금이 없으니까. 영국에서 사시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데 자녀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옥스퍼드 대학은 등록금이 싸요? 비싸요? 비싸. 얼마나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 그러면 공부는 잘해. 가난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네, 빌려줘. 나중에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못 갚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빌려주는 거야. 공부 잘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영국에 살아야 되겠죠. 예, 독일에 사는 사람은 안 빌려줘요. 예, 영국에서 살고 그렇게 빌려줘요. 그래서 옥스퍼드에 사시는 목사님은 어쨌든 가난해요. 근데 자녀가 다섯이야. 근데 가난한데 뭐를 잘해? 공부를 잘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예. 가난해 봤으면 좋겠어. 공부만 잘한다면. 근데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다섯 중에서 몇 명이 잘해요? 다 잘해, 다섯 명이.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옥스퍼드 대학을 다섯 명이 나왔어. 다섯 명이. 그것도 줄줄이 사탕으로. 예?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빠 오실 때 줄줄이. 그런 게 있었는데 예, 다섯 형제가 그냥 줄줄이 대학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1년에 얼마나 돼요? 1년에 학비가? 한 5만 파운드 돼? 네. 그 정도 되죠. 영국은 엄청 비싸요. 5만 파운드, 6만 파운드 그래요. 그런데 다섯 명이면 그것도 1년에 다섯 명이면 뭐예요? 6만 파운드, 6, 5, 30, 30만 파운드. 근데 4년 하면 뭐예요? 3, 40이 120만 파운드. 야, 먹고 죽을 애도 없어.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뭘 보고 빌려주냐고. 나중에 어떻게 갚아 그거를. 갚기는 어떻게인가 갚을 텐데. 근데 사실은요 그거가 대주는 거야. 나중에 갚기는 갚겠죠. 왜냐하면 옥스퍼드까지 공부시켜줬으니까 좋은 직업을 가질 것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은 국가가 도와준 거지 뭐. 응? 도와준 거예요. 우리가 돈 빌려줘서 좋은 학교 보내니까 여러분도 이 사람 빚 갚아야 되니까 좋은 직장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는데 국가에 이 사람 빨리 해서 돈 갚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주되 돈을 많이 줘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옥스퍼드에서 그냥 그렇게 사시는데 다 부러워요. 한국에서 특히 부러워요. 자식 다섯 명을 옥스퍼드를 보냈다고 저 신문에도 났어요. 그 목사님도 옥스퍼드에서 박사했어요. 근데 목회는 조그맣게 하세요. 왜냐면 옥스퍼드에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 아마 그 가족이 제일 많을 거야. 그리고 유학생 조금 있고 저는 야 그분은 미국에서 예일대에서 석사를 하고요. 한국에서는 고대 영문과를 하고 그리고 영국에서 옥스퍼드 박사 최고의 스펙이야. 왜 신학대학 교수를 안 하는가?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식 다섯 명이 옥스퍼드를 나와버린 거야. 네. 그 부모가 거기 안 살면 그게 안 돼 또. 네. 야, 그게 뭐냐면 은혜를 베푼 거죠. 예.
국가가 예, 그 가정에 물론 본인들이 공부를 잘 하기도 했지만 그런 기회가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영국은 의료보험이 잘 돼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되는 대신에 병원에 가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감수를 해야 돼. 다 무료로 해주는데 기다려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레딧을 해주시는데 이 갚을 방법도 없어. 도대체 그리고 그 은혜 아니면 그냥 죽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죄와 형벌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은혜를 받아야죠. 믿고 받아야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믿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 오면서 남편과 아내 오면서 한마디씩 슐락 앞타우시 주고받은 분 계세요? 당신은 주일 아침에 좀 빨리 못해? 그러니까 그 말에 벌써 정죄를 당해가지고 그래 나는 빨리 못하는 인생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 아이들도 야 너는 네가 좀 혼자 못 일어나니?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마음이 무거워져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런 정죄는 우리 안에 일생 동안 쌓여요. 그런데 그게 벗어나지를 못해.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에게 가족이 있으면 가족끼리 꼭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은혜가 꼭 필요하답니다. 꼭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갈라디아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의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데 왜 시비를 걸까요? 왜냐하면 이 은혜에만 의지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인슈프로크 이의가 있다고 예, 얘기하는 겁니다. 재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의 대적자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대적자들의 문제. 그들의 문제는 뭘까?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놔둬. Let it be. 그냥 그렇게 놔둬.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아니 조로아스터로 가든지 뭐 샤머니즘을 믿든지 물 떠놓고 성황당 뭐를 섬기든지 아니면 조상 무덤 앞에 가서 섬기든지 아니면은 힌두교 가든지 무슬림 가든지 그냥 자기들이 믿어서 살면 될 것 아니야. 그런데 바울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단호할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어떤 종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살아나야 되는 거죠.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생명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는 그냥 탕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죄를 없던 걸로 다시 탕감해 주면 그 다음에 또 죄가 올 때는 어떡하죠? 대책 없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그냥 탕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백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심어주는 거야. 저는 이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복음 설교자로서. 근데 요즘에서야 이 얘기가 통하는 거야. 이제 백신을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백신이 들어가면은 또다시 바이러스가 와서 침투를 해도 예, 그 사람을 점령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깊은 곳에다가 해놓으면 그게 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여러분이 눈만 감으면 죄를 졌잖아요. 악한 생각하고 정욕에 사로잡히고 얼마든지. 그런데 은혜를 여러분이 시게 받고 나니까 아주 죄짓기가 힘들어. 죄를 지으려면 큐티도 끊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누가 얘기할 때도 아, 안 듣고 그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을 아주 트레이닝을 해야 이제 죄를 다시 지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백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구원한다는 것은 건져낸다는 말입니다. 건져낸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 그런데 밖이 어두우면 불을 켜면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 뭘로 불을 켜지? 제 인생 경험으로는 내 마음에 불을 켜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와서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안 괜찮아. 다 얘기하죠. 예. 괜찮아요. 그러면 좋아지는 사람 있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괜찮지가 않아.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불이 켜지는 걸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우리 안에 불이 켜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거야.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백신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백신이라고 말하면서 불도 안 켜지고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을 갖다 줘요. 그걸 허용해야 될까요? 허용해야 돼요? 그게 톨러런스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비행기가 갑자기 기상이륙을 해서 이제 막 비상탈출을 해야 돼. 그래 막 낙하산을 다 나눠주는데 낙하산이 부족하니까 막 룩삭을 줬어요. 비슷해가지고 막 룩삭 메고 옛날에 무슨 시리즈처럼. 그래서 룩삭을 메고 뛰면은 살아요? 아니요. 거긴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요. 낙하산을 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그런 거예요. 다른 출구는 없습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게나 살아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한 길, 우리의 마음에 불이 켜지는 길. 다시 과거에 사로잡혀서 나폴레옹처럼 과거만 돌아보면서 불행한 과거를 곱씹으면서 살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죠. 미래를 향해서 마음의 정죄함을 벗고 밝고 은혜 중에 살기를 바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굿 뉴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의 빚을 갚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필요 없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래도. 목사님은 필요 없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더 필요하죠. 엄청 필요하죠.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마귀가 나를 당장 정죄하면요. 제 마음속이 어두워지거든요.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어? 물어본다면 그래, 너는 목사도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든다면 말이에요. 그럼 제가 또 들길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들길을 걷는다고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되죠. 내 마음속의 정죄를, 그 상처를 빼앗긴 마음을, 그 잃어버린 자격을 누가 회복시켜주죠? 누가 가면서 내가 너를 알고 있어 그렇게 하고 갈 때 그 마음속에 어두워진 마음을 누가 회복해 주죠? 엄마 아빠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자식이 잘못할 때 알고 있어, 너 알고 있어, 너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알고 있어. 이제 그 마음의 어두움을 누가 씻어주죠? 사랑하는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직장이나 누가 밖에서 거기 흔들고 그리고 가버려요. 이제 못 만나 다시는.
그 마음의 정죄를 어떻게 이기죠? 이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그 정말 진정한 굿뉴스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합니다. 바울사도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을 얘기하면서 더 나쁜 곳으로 이끌어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복음은 뭐냐면, 같이 읽을까요? 은혜는 결국 가짜. 가짜라는 거예요. 은혜만으로 아무것도 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율법적인 종교인들. 여러분들은 아니죠. 그런데 아마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은혜는 결국은 법을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신문범에서 협찬하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자기 자신은 잘 안 돌아보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유형에 속해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문제를 일으켰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죄를 졌으면 형벌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가 없는 탕감? 그건 너무나 값싸고 너무나 파렴치하고 너무나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을 강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이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신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기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자유주의라는 얘기가 붙은 건 뭘까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고 말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예, 이렇게 말하려니까 똑똑하겠어요? 똑똑하지 않겠어요? 엄청 똑똑하죠. 엄청 똑똑하고 그 대신에 생각이 엄청 꼬이고 복잡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무책임한 현실 도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쓰는 책들이 무슨 신에게 솔직히, 신의 혁명과 인간의 책임.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런데 결국 얘기는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보호막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결국은 하려는 거예요. 은혜로 도피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네가 밖으로 치우고 네가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뭔데? 십자가는 상징이죠. 불교의 연꽃처럼 상징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비장하게 자기 희생을 한 인간의 표본으로 미화시키는 거죠. 그게 무슨 미화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대한 비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비극의 탄생.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너 인생을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한번 희생당해보거라.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죠. 또 이 은혜는 가짜라고 주장하는 한 그룹들이 있는데 유물론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예, 모든 것은 보이는 것과 물질로 이해하는 거죠. 그들은 인간의 복음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최면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일루전이에요. 환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인간을 파렴치하고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하게 만든다고, 결국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상당히 설득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씩 거기에 현혹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한결같은 공통점은요,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는 싫은 거예요.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어둠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싫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이야기에 솔깃해서 많은 시간을 이런 책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내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작은 문제를 내가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인데 등불이 내 안에 켜 있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들은 뭐를 모르냐면 은혜의 비밀을 모릅니다. 은혜를 값싸고 가짜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면 인간은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는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복음. 은혜 하나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틀린 얘기 아니죠. 은혜 하나로 충분합니다. 굉장히 복음적으로 들리는데 좀 더 들어봐야 돼요. 은혜 하나로만 충분한 것은 맞은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은혜 외에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약간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은혜 안에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정당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현실 부정의 신비주의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예배에서 교회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흠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은사를 받았으니 저 사람은 삶 속에서도 뭔가 말씀대로 살고 질서가 잘 잡혀 있고 뭔가 희생적이고 잘 섬기고 그러면서도 탁월하고 그런 걸 기대했더니 알고 보니까 방언을 막 하듯이 일반적인 말을 할 때도 약간 흠술수술 하는 거예요. 또 방언도 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러니까 말도 잘할 줄 알았는데 말을 너무나 쑥쑥 하면서 뭔가 말에 덕성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냥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보니까 돈 문제가 좀 흐려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본인이 알고 있는가? 그런데 얘기할 때 보면 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좀 돈을 주세요. 그랬더니 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돈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라고 그러시네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저도 찾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물어본 게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어떻게 된 것일까 잘 모르겠죠. 현실 부정의 신비주의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결정과 행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방언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 거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결정권을, 서명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떠넘기는 거죠. 세상 참 편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편한 게 아닙니다. 무질서해지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잘못하는 건 일생에 없는 거예요. 정죄를 안 받을까요? 십자가 은혜를 그래서 정말 값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살면서 그 속내를 잠깐 맛봤어요. 이것은 신비하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어서예요.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뜻이라고 핑계를 대고 가는 거예요.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세속적인 은사주의입니다. 은사주의는 예언, 방언, 또 복음, 선교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하는, 그런데 거기에 세속적이라는 말이 붙어요. 왜냐하면 매우 현실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다가오는 미래, 그 다미 선교회가 있었죠.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거기에 굉장히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고요. 그 중에는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동조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어느 날에 갑자기 나타나는 파국처럼 오지 않는다. 제가 양육반에서 말씀드려요. 여기서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 저희 교회 장로님이 명문대 나오고 미국에서 유명한 데서 학교하고 그래서 계명대 대학원장 하시던 장로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새벽기도 꼭 나오고 철야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다미성교회 가셨더라고요. 비닐봉지에다가 신발 넣어가지고 탁 들고 가가지고 맨 앞자리에서, 왜냐하면 신실하니까. 그런데 그 다미성교회 정말이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미성교회를 했던 핵심 멤버들이 뒤에서 부동산과 돈을 챙겼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실제로는 믿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는 대단히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은사주의일 뿐이에요. 제가 예전에 TV의 복음방송에 보면 이 신유 사역자들이 나와요. 그 중에는 되게 멋지게 생긴 분이 계셨는데 하얀 옷을 늘 입어요. 하얀 옷을. 하얀 옷도 너무 하얀, 좋은 하얀 옷을, 양복을 입고 거기다가 막 금장식, 단추도 금단추예요. 금단추. 금장식이 막 쫙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안전뱅이도 막 초대하고 막 컴온. 거기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좀 영어를 좀 공부하려고 이제 그 채널을 봤는데 민망해서. 왜냐면 하여튼 몇 초 간격으로 밑에다가 구좌번호가 떠요. 거기에 TV 화면에. 예, 그리고 도네이션 광고가 계속 뜨는 거야. 아, 제가 민망해가지고 더 이상 보지 못해.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예,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세속적이에요. 뭐 치유와 신유와 은사를 얘기하면서 너무 세속적이에요. 세속적인 은사주의.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또 복음 안에 십자가 은혜를 정말로 진짜로 주장하는데 아무 감동도 기쁨이 없는 부류가 있어요. 그건 교조적인 복음주의예요. 이건 여러분하고 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의 한 노선으로서의 복음주의. 그래서 그 복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전투적이 되고 이 교리 노선을 지키려고 싸우는 복음을 위한 복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시죠? 그래서 어디서나 싸우는데 이 싸움의 대상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대상으로 복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칼빈주의와 싸우고 신칼빈주의와 싸우고 루터주의와 싸우고 웨슬레주의와 싸우고 세대주의와 싸우고 오순절주의와 싸우고 모든 노선이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너무 연구하다가 보면 이제 교인들하고 싸우는 그런 말씀 지상주의자가 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예, 생명구원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무슨 노선 가지고 자꾸 싸우고 다니면 그건 더 이상 의사가 아닌 거야. 인터넷에 보면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예. 그래서 복음에 귀 기울이고 목말라 하는 구도자들을 다 쫓아버려요. 쫓아버려요. 예. 그들만의 이야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루이스 책에 보면 지옥에 간 어느 주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주교가 천국에 견학을 가는데 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교리 논쟁을 하고 싶어서 갔는데 천국에는 교리 논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교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뭐 이딴 데가 다 있어. 그래서 다시 지옥으로 갑니다. 왜냐면 지옥에서 세미나가 있기 때문이죠. 예. 논쟁을 해야 되니까 누가 옳으냐 뭐가 그러냐, 은혜를 요만큼 하는 게 좋으냐 요만큼 하는 게 좋으냐,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게 뭐가 재밌어요? 네. 교리 논쟁이 없는 천국에서 그는 버티지 못하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진료는 안 하고 정치운동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의사는 진료를 해야 돼요. 선생님은 가르쳐야 하고요.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은혜 하나로 충분하다고, 이 복음주의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생명 구원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는, 이건 가짜 복음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래가지고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고 강력하게 여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옳다는 베타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온텍 백신 되죠. 모더나도 되죠. 아스트라제네카도 다시 된다고 했죠. 예, 되고 러시아 백신도, 이름 모르겠어요. 러시아 백신도 뭐 괜찮기도 하고 중국 백신도 돌아다니고, 인정된 거는 괜찮아요. 그 백신의 성분이 들어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이든 힌두든 조로아스터든 어디든, 예, 괜찮아요. 거기에 정말 생명의 백신이 들어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안 들어있어. 자기 최면이야. 안 들어있어. 가짜 은혜라고. 안 들어있어. 그냥 계율이야.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그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맨홀에 빠진 사람은 손을 잡아서 건져내야 되죠. 그런데 종이를 갖다 주고 잡아서 잡고 일어나 손이 들어오는데 종이 손이야. 올라오겠어요? 못 올라오는 거죠. 못 올라오지.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뭘로 불을 켜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불을 켜주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가짜야.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선물은 누군가 값을 치르고 안겨준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값을 치러주겠어요? 생명을 누가 대신 값을 치르고 주겠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사랑한 사람이죠. 제가 꼬띠두바에는 선교사님이, 그 사모님이 신장이 이제 기능을 거의 못하게 돼서 투석으로도 안 되는, 기능을 전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식 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게 어렵고. 근데 남편하고 검사를 해보니까 맞았대요. 참 희한하죠. 소울메이트죠. 남편하고 하니까 남편 콩팥을 띄어서 그렇게 해줬어요. 한국에 가서 그걸 수술을 했는데, 예, 또 부작용이 있고 그러면서도, 예, 지금 이렇게 치유가 되고 있대요. 예, 신장은 기능을 잘 한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 그 정도면 두 사람의 사랑은 입증됐어. 예, 입증됐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다시 코트디부아로 이제 가는데, 예, 말라리아는 좀 조심하라 그랬대요. 아니, 말라리아 지역에서 말라리아를 조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이제 신장 기능이 하나밖에 없어서 약화되어 있으니까, 말라리아 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리면 그 강력한 약을 집중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하면은 한 알씩 먹는 것도 상당히 독한데, 그런데 그러면 4배 처방을 하거든요. 말라리아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안 들면 이제 막 링거로 집중적으로 투약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받으면요, 예, 순식간에 이 사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내니까 신장을 하나씩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선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치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이신 분의 인격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하고 그 생명의 빛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가 값싼 거라고, 응? 네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대충 살고 집안 설거지도 안 하고 또 직장에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교회 다니더니 공부는 안 하는구나,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의 복음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값비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교리 논쟁의 문제가 아닌 거죠. 무슨 목회자 밥 먹여주는 직업의 도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금성이 태양볕을 받아 샛별로 빛나는 것처럼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충만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우리 인생이 구원된다는 것의 의미예요. 또 이 은혜는 끝도 없어요. 단숨에 돌려놓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빛을 비추면요, 어둠에서 단숨에 우리를 빛으로 돌려놓습니다. 마치 내 안에 다른 존재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 은혜는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책임 있고 품위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는 나의 책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동시에 참으로 인간적인 지혜롭고 책임 있는 두 세계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복음 외에는 더 질 멍에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또 나누고 전해야 됩니다. 백신이 하루속히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래봐야 그 백신은 고작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육체에만 작용하는. 그러면 저 마음에 우울한 사람들, 마음에 절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거기에 대한 백신은 뭐가 있죠? 거의 마음의 정신분열과 같이 회복할 수 없는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떡하죠? 동급부여가 안 된 사람, 인생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 적개심과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마음의 포로와 지옥에서 건져줄 백신은 어디에 있는 거죠? 오직 은혜만이 백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가지고 있는데 나눌 수 있는데 뭐 바이온텍 백신은 하나에 7명이 맞을 수 있대요. 복음은 얼마든지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왜 나누지 않느냐고요. 나누어져야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단다. 그래서 생명을 주셨단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올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울면서 제가 뭐 울렸어요? 그게 뭐 그렇게 슬픈 이야기예요? 주님이 마음에 빛이 들어가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울면서 엎드리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뭐라고 그래? 공부는 안 하고 이것들이 교회 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나. 그게 쓸데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해서 울겠어요? 아니죠. 그 아이들의 마음에도 어둠이 있고 정죄가 있고 그리고 자격지심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고 그것을 건져줄 백신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들어오니까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그 주님을 만난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은혜 복음을 지키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파에 어느 교리를 믿는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진 약간 신비적인 조금 복잡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를 마음의 형벌과 두려움에서, 과거에서, 또 짧고 유한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내 안에서 밝게 새벽별처럼 내 안에 등불처럼 주님 언제나 켜놓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 은혜 복음을 나누고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축복하게 해주세요.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입술을 열어 응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